FC 서울의 2018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두 번의 감독 교체, 창단 첫 하위 스플릿,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 추락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한 시즌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서울은 잔류에 성공했지만 팬들은 잊지 말자 2018을 외치며 변화된 서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월 25일까지 괌에서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본 가고시마에서 전지훈련을 보냈습니다. 치욕의 시즌을 잊고 다시 명가 서울로 부활하기 위해 선수들은 뛰고 또 뛰었습니다. 팀의 주장 고요한은 누구보다 서울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의 골문을 지켰던 양한빈도 마찬가지죠. 정말 화려했던 FC서울에 있을 때도 제가 플레이를 했고요. 뭐 작년처럼 조금 팀이 힘든 상황에서도 플레이를 했지만 사실 작년에 조금 허무하게 좀 경기를 마친 경기가 좀 많이 보였었는데 올해는 정말 모든 선수들이 정말 아 진짜 FC서울 많이 달라졌다. 아 좀 끈질기다. 아 막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게끔 경기장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니다. 그렇게 좀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좀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밝고 긍정적인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해야 될 몫이지만 또 저희가 뭐 경기장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팬분들께서도 이제 더 약간 좀 밝고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팬분들에게 작년에 못다한 좀 홈에서 많이 이기고 그런 기쁨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올해 선수들의 뭐 목표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팀의 영입 행보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김성준, 신진호, 곽태휘, 신광훈 등 주요 선수들이 팀을 떠났지만 알리바예프, 오스마르를 영입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죠. 세르비아 1부 리그에서 페시 치렛, 그리고 신재원, 이승재를 자유선발로 영입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우려의 시선을 지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한데요. 신태용 감독의 아들로 유명한 신재원은 프로 첫 발을 내딛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뭐 감독님도 공격적인 축구를 바라시지만 저희 팀원들도 감독님이 원하시는 축구에 맞게 저희도 이제 원팀으로 되면 아마 좋은 시즌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팬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빨리 그라운드에서 제 장점을 보여줘서 서울을 다시 작년 같은 시즌 말고 이제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위기의 서울을 잔류로 이끈 최용수 감독도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예전의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각오이자 목표입니다. 지난 한 해는 사실 상당히 FC서울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과 이런 결과로 팬들에게 상당히 큰 핏을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많은 반성을 통해서 올 시즌에는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팬심을 되돌려 놓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FC서울을 갖다가 그 영광스러운 그 이전의 그 모습들을 퍼포먼스들을 갖다가 다시 되돌리기는 사실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힘닿는 한도 내에서 최선 또 최선 노력 또 노력 정말 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K리그 빅클럽에서 밀려나 초라하게 변한 서울. 더 이상 선수들과 최용수 감독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창단 후 가장 중요한 시즌을 앞둔 서울이 2019년에는 활짝 웃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9 K리그 개막까지 K리그 개막일까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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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